이렇게 벚꽃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맨날 미주, 피키, 아마, 소고 이런 애들만 있다가 갑자기 웬 청금강행무 한 마리가 지금 제 어깨 위에 앉아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네, 또 새로운 아가를 입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아이예요. 다른 생각 안 하시니까. 그쵸. 마음 쓰이지 근데. 아 그렇구나. 안녕. 나중에 안 되지. 그래. 얘는 근데 어디다 데려가 허영 씨?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색깔도 예쁘고 건강해 보이는 아이입니다. 이름은 켈피고요. 네, 종류는 청금강행무예요. 그리고 나이는 지금 듣기로는 한 3년 정도 된 수컷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유통이 되고 수입이 되고 유통이 돼서 온 어린 아이가 아니고 다른 전 주인이 있던 네, 파양 개체입니다. 파양이라고 하면 또 무작정 안 좋게 보실 것 같아서 네,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켈피의 전 주인이 원래 그 마술사셨대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켈피가 아니고 이제 몽실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고 살았었는데 이제 켈피란 이름은 제가 데려온 오고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원래 켈피를 별탈 없이 잘 키우다가 지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행사가 지금 다 끊겨가지고 경제적으로 되게 상황이 힘들어졌다. 이 아이를 책임질 상황이 전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앵무새 카페에 오셔서 예, 좋은 주인 찾아주세요 하고 네, 이렇게 맡겨 갔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 그러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입양할게요 하고 예, 제가 데려온 겁니다. 다행히 뭐 말도 잘 듣고 네, 얌전하고 아니, 말을 잘 듣진 않아 솔직히 네, 아직 저랑 안 친해졌는데 아무튼 얌전하고요. 네, 좋은 아이 같습니다. 건강해 보이고요 확실히. 앵무새를 처음 좋아하기 시작했던 게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11살이었거든요 금강앵무에 반해서 앵무새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렇게 공부를 했으며 지금이 제가 31살이니까 네,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네, 20년이면 정말 많이 기다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드디어 청금강앵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한낱 새 한 마리일 수도 있고 또는 앵무새라는 동물을 알면서도 청금강앵무 뭐 별거 아니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이제 제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짜 오랫동안 세월을 기다린 끝에 데리고 와서인지 저는 사실 이 아이가 더 특별합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로망하고 로망했던 아이를 또 데리고 왔으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무튼 이 아이도 네, 당연히 잘 키우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컨텐츠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데리고 온 지가 좀 됐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지금 바쁘다 보니까 또 영상을 또 그 전에 올려야 될 걸 올리다 보니까 좀 바로 못 올렸어요. 지금 아마 여기 청금강행무 보고 나서 지금 이런 또 댓글 달릴 거예요. 이 아이는 자유비행을 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저도 이 아이 데리고 와서 자유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얘가 비행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아이래요. 날개는 멀쩡한데 그래서 좀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비행을 시켜보겠다고 이래저래 날려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끝까지 비행을 거부하더라고요. 정말 아무리 뭐 높이 던져도 착지만 그냥 계속하고 날려고를 하질 않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것 때문인지 스트레스를 또 너무 받아라 해서 자유비행은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는 장기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나중에라도 애가 생각이 있으면 비행을 하겠죠. 그냥 이 아이는 제가 그냥 아직 친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내면서 그냥 언제 나나 그냥 여유롭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날개 생겼으면은 당연히 찍어서 영상으로 올리겠죠. 아,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또 괜찮은 영상으로, 정보되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촬영 끝나고 벚꽃 구경 켈피랑 좀 같이 하다가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웃음) 야, 임마, 유튜브 씨가 뭐야! 어른한테! 이쁘긴 이쁜데. 이쁘긴 이쁘지 참. 근데 이 새만 보면 난리져서. 왜? 아니 안돼 안돼 캘피가 싫어. 캘피가 싫어.
만세! 옳지. 빠지는데요? 그래서 서훈이 전화해가지고. 고양이 털이 너무 많이 빠지는데. 너도 해볼래? 여기 약간 저 고양이들을 보고 와, 사람이 아니어머구나 따라하는 것 같아. 그니까. 올라가면 안 돼. 안 돼. 개필로. 옳지.